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 독일어권에서는 카를 5세라 불리는 에스파냐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기마도입니다. 1547년 종교 전쟁 중에 하나였던 밀베르크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탈리아에 있는 티치아노를 아우구스부르크에 오게 하여 1548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해가 지는 석양에 황제가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에 화면 전체에 긴장감이 아닌 따스함이 돌고 있습니다. 티치아노는 평화를 사랑하는 카를 5세를 그렸습니다. 황제의 얼굴을 보면 턱이 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적 결함 때문에 후손들이 하악 비대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역사에 가장 넓은 해외 영토를 지배했고 그의 재임 시절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카를로스 황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기에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듯합니다. 카를로스는 1500년 프랑드르 지방 지금의 벨기에 겐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르고뉴의 공국 미나망이라 불리는 펠리페 1세였고, 어머니는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딸 후아나 1세 여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우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고, 여러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어, 스페인어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하나님에게 스페인어로, 여자에겐 이탈리아어로, 남자에겐 프랑스어로, 그리고 에마에겐 독일어로 말한다라는 농담을 했다 합니다. 1506년 부모가 스페인으로 떠나 부모랑 헤어지게 되었고 아버지 필리페 1세가 얼마 후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머니 후아나 1세 여왕은 정신이 이상하다 하여 스페인 토르데시아성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의 부르고뉴 공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 6살이어서 성년이 안 되어 고모 마르가 했다가 1515년까지 섭정하게 됩니다. 한편 외할아버지인 페르난도 2세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대신 섭정하고 있었는데 1516년 돌아가시게 됩니다. 16살 카를로스가 외할아버지에 이어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아메리카,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냐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1519년에는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황제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합스부르크 왕국도 19살에 물려받게 됩니다.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또한 신성 로마 황제 자리는 7명의 선제후가 투표로 결정하였는데, 여기서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를 제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카를로스 1세 황제는 아메리카와 유럽을 통치하는 대제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베드로 대성당 건축이 공사 중이었고, 교황은 막대한 건축비 충당을 위해 면제부 판매까지 하게 됩니다. 신학자이면서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는 면제부를 받은 사람들이 고의 성사를 하지 않게 되자 면제부 판매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면제부에 대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내걸면서 종교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1520년 교황은 루터의 95개 논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 황제는 1521년 보름수 제국회의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판정하고 제국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선왕국의 프루드리히가 루터를 숨겨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훗날 이 독일어 성경이 출간되어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종교개혁은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1520년에는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에서 카를로스 황제가 스페인 없는 틈을 타 도시민 연합인 꼬머네르가 아빌라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르데시아 성에 감금되어 있는 후아나 여왕을 옹립하려 했지만 후아나 여왕이 이를 거부하였고 아들 카를로스 황제의 편을 들게 됩니다. 카를로스 황제는 바로 군대를 보내어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혼란한 가운데서도 1520년 스페인 군인이었던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면서 중앙아메리카를 장악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황제가 통치하는 영토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한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는 항시 카를로스 황제에게 불만이 있었고 1521년에 밀라노를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카를로스 1세는 영국의 헨리 8세 로마 교황과 손을 잡고 프랑스를 제압하였고 1525년에는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를 포로로 잡게 됩니다. 프랑스의 왕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새롭게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는 유럽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카를로스 황제에게 위협을 느꼈고 카를로스 황제의 힘을 누르기 위해 주변 국가들 프랑스,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이 동맹하여 1526년 카를로스 황제에 맞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꼬냑 동맹전쟁이라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원인이 로마 교황청과 많이 연관이 있었음에도 카를로스 황제는 카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 신교 세력과 오스만 제국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황의 이러한 배신적 행동에 크게 분노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페인군과 신성 로마 제국 군사들이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갑니다. 교황은 급히 산탄젤로 성에 피신했고 스페인군과 신성 로마 제국 군사들은 로마 도시를 약탈하게 됩니다. 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이 기간에 르네상스 상당수의 예술품들도 파괴되었습니다. 1530년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카를로스 황제에게 항복을 했고 많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결국 카를로스 황제와 타협하게 됩니다. 1529년에는 오스만 제국 슐레이만이 이끄는 대군이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왔고 당시 카를로스 황제는 이탈리아에서 코냑 동맹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카를로스 황제는 일부 군사를 빈에 보내어 빈 방어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1526년 카를로스 황제는 포르투갈의 후안 3세의 여동생 이사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 금슬이 좋았고 세 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1539년 아나 이세벨이 임신 중 아이를 유산한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황제는 아내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재혼하지 않고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검은색 상복을 항시 입고 다녔다 합니다. 1533년에는 스페인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카를로스 황제는 아즈텍 제국에 이어서 잉카 제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1531년에 신성 로마 제국 일부 신교도 제후들이 카톨릭 제후들에게 반기를 들어 봉기하게 됩니다. 카톨릭 황제군과 신교도 제후군 간의 전쟁은 1547년 밀베르크 전투에서 카톨릭 황제군이 승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구교 신교 간의 종교적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결국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공인되면서 종교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황제는 1556년 스페인을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신대륙에서 들어온 많은 양의 금은 보화는 대부분 전쟁하느라 다 소진되었고 스페인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영토를 지배했음에도 평생 누려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살았던 황제였습니다. 남은 여생을 수도원에서 보내시다가 1558년에 운명하셨습니다. 카를로스 황제의 재임 기간 스페인 영토는 가장 광대했으며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스페인 최고 전성기 때 황제였던 카를로스 1세, 카를 5세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